오늘 인천 서구의 보건소 초청으로 와서 강의를 또 했는데요. 우리 지난번에 만났던 재민군이 다시 나왔어. 자, 재민군 지금 맨발 한지 얼마나 됐어? 1년 넘었어요. 1년 넘었어? 매일 얼마나 해? 매일 거지. 아침, 학교에 못갈땐 저녁에 하고, 그 다음에 휴일은 무조건 가서 아침 먹고 하고, 점심 먹고 하고, 저녁 먹고. 어이구, 야,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그대로 하는구나. 너 맨발 하니까 저기 어떤 변화가 있었어? 뭐가 좋아? 처음에 뭐 밀가루만 먹으면 토하고 토하고 그래서. 아, 밀가루 먹으면 토했어? 네. 어. 그래서 맨날 밀가루 못 먹었었는데. 어. 맨발걷기 하고 나서는 괜찮아졌어요. 괜찮아? 밀가루 음식 먹어도? 네. 와, 엄청난 변화구나.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됐지? 네. 어, 이 땅을 밟으면은 위장의 활동, 위의 활동이 활발해져가지고, 그래서 그러는 거야. 또 다른 거는 뭐가 좋아졌어? 그리고 너무 좋아진 게 있는데, 잠인데, 옛날에도 잘 잤었는데, 이제는 아예 못 일어나요. 못 일어나? 아니, 애기가 뭐, 잠이 잘 안 왔어? 아니, 평소에도 잘 잤는데. 잘 잤는데. 더 못 일어나요. 더 잘 자고, 그냥 완전히 깊이 자는구나.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. 공부도 더 잘 되지? 네. 지금 몇 학년이야? 2학년이요. 2학년이고 이름 다시 한번 말해봐. 현재민인데 거물연 절제할제 옥돌민입니다. 아. 그리고 절제는 어이입니다. 현이야 현? 네. 현재민. 몇 살? 9살이요. 9살이고 자, 너 그러니까 맨발 하니까 네 몸이 이렇게 좋아지고, 그리고 저 공부도 더잘 되지 않아? 네. 시험은 어때? 받았으니 계속 100점 맞다가,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90점 맞은 적도 있어요.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지, 뭐. 그래도 전에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저기 답을 알고 그러지? 네.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? 친구들한테는 잘 지내요. 친구들한테도 맨발 걸으라고 이야기해? 친구들이 바닥 선생님은 바닷가 갔을 때만 선생님은 맨발로 간다고 했는데 저는 바닷가도 다 가고 산에도 가고 또 다 가요. 어디든지 맨발로 걷는구나. 네. 아이고 그래 그래. 앞으로도 계속 맨발 할 거야? 네. 엄마도 같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너도 같이 맨발해. 네. 아이고, 그래, 고마워. 네. 열심히 맨발해라. 네. 너 저기 병원은 소아과 간 적 있어? 올해는 잘 모르겠어. 올해는 간 적이 없구나. 네. 옛날에는 간 적이 있고. 네. 아이고, 맨발하니까 병원. 옛날에 엄마랑 전 종합병원이었어요. 아, 그래. 아이고, 현재민 군 화이팅이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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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그래. 땡큐.